진공 함양기는 일단은 어떤 형태를 가진 모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형을 아크릴이나 아니면 이런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열을 가하고, 예, 그래서 본을 떠서 이제 나중에 뭐 패키지를 할 때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단계는 일단은 이런 어떤 형태로든 모형물이 있으면 되고, 이 모형물하고 그 다음에 아크릴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합성수지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끝나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전원 버튼 있거든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저번에 잘라놓은 거 있네요. 네, 저번에 이거는 재단을 해놓은 건데, 이 재단 사이즈는 460에 310. 이게 지금 한 450에 3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보다 좀 크게 한 이유는 이제 열을 받으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틀이 잡고 있어야 그 본 형태를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살짝 큰 사이즈로 재단을 했고, 어떤 형태를 찍든 간에 그보다는 조금 큰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로 만약에 재단한 걸 시키신다면 본인 뭐 물건을 만들 때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큰 사이즈로 하셔야 되고, 일단은 이거를 이제 본뜻의 물체를 여기 안에 넣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 잡는 틀을 올려주시고, 아크릴을 사이즈에 놓으실 때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이 부위나 이 부위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뜨거든요. 여기가 약간. 그러면 이게 깨져요. 나중에 열을 받으면.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이 양쪽 볼트 닿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이 양쪽에 충분히 그 여분이 생기도록 이렇게 사이즈에 잘 놓으신 다음에 이걸 내리시고 고정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기는 막힌 거기 때문에 전혀 히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게 내려가 있을 때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올라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거 확인하시고 완전히 이제 이걸 내렸다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패널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패널을 보시면